겨울왕국 좀 있으면 개봉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겨울에 약간 눈 날리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네,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자, 우선 네, 바닥에는 한 80 정도 반죽의 무게를 80 정도 걸어낸 다음에 이제 이 반죽에다가 네, 색을 입혀줄 거예요. 약간 눈 쌓인 듯한 느낌 주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는 흰 반죽을 넣고 섞을 거고요. 약간 그 하늘빛 눈을 하고 싶어서 하늘색 액상 색소를 쓸 건데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토끼가 서 있을 내 눈밭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바닥에서부터 하나로 우선 채워주시고요. 구멍 나지 않게 코너를 다 채워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위에다가 조금 더 하늘빛이 나오는 네, 색을 이제 올려볼 거예요. 흐려지긴 해요. 조금씩 색을 추가해 가시면서 작업하시면 더 좋아요. 그래서 하늘색을 조금 더. 다시 위에 앉게 돼서 하나 채워주시고 색으로 조금 더 진한 위쪽에 있는 하늘을 만들게요. 이제 남은 색으로 조금 더 진한 하늘을 만들게요.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완성된 반죽은 바로 탕탕 쳐서 안에 있는 공기 한번 빼주시면 좋아요.